채식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. 와, 몸이네, 몸이. 이렇게까지 몸이가 처음이다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쿵, 그다음에 밀단백, 네. 그다음에 두부, 그리고 대체육에다가. 네.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단백질 사실 안 챙겨 먹거든요. 근데 네, 그런 특수 목표에 맞게 좀 단백질을 그래도 신경 써서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. 딱 봐도 탄수화물도 그래도 꽤 들어가네요. 네, 탄수화물 벌컵이라 보니까 핑계대면서, 사실 벌컵 핑계대면서 많이 먹는 거야. 벌컵 핑계대면서. 체성분을 측정해보면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. 채식으로 벌크업을 시작한 이후 근육량이 약 4kg 늘었습니다. 더 큰 성과는 다른 건강 수치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. 제가 육식을 했을 당시 건강 검진을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의 그 수치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. 근데 채식을 하고 건강 검진을 다시 받으니까 그 위험 수치들이 다 정상 범위로 들어오더라고요. 아, 이게 채식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선택을 한 게 참 잘한 일이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채식의 가치와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줄리안. 오늘 다니엘에게 근사한 채식 요리를 맛보여줄 계획입니다. 줄리안, 고마워, 초대해줘서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형 되게 요거 싶었거든요. 여기서 모금으로서 약간 나 이제 비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깨닫게 됐던 것 중 하나야. 아, 역시 맛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.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건이 맛없는 거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비건들이 맛있는 거 좋아해. 고기의 질감과 맛을 내는 다양한 대체육들이 개발되면서 채식 요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. 토마토와 고기의 감칠맛이 핵심인 라구 파스타도 대체육을 넣으면 그 맛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. 채식버거의 경우도 대체육을 활용해 패티를 만들면 구분이 힘들 정도입니다. 캐슈넛을 갈아 소스를 만들면 동물성 성분 없는 크림 파스타도 가능합니다. 채식 요리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